여기서 왔습니다. 저는 돌봐야 될 가족도 또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국민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열자식 안국인 그 어머니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너무 이 같으니까 나 너무 무척 이 같으니까 자중한다고 오늘 요거 너무들이 와들와들 사실 한번 들지 뜨듯이 내가 쓰지 피를 흘리도 너무 떡 사먹지 내가 당당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서 도와줬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같으면 시기냐 나는 최소한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왜 그렇죠? 쉽게 말하면 김정일을 개새끼냐 생각하면 방송용 만약에 만약에 그런 대답을 못하고 피한다면 그 종북 세력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분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7%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유대열 중세야 박명은 선거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좀 폭동이야. 근데 좀 풍선 좀 폭동이야 좀 폭동이야 폭동이야 박명은 개운군 지나가지 않을 수 없잖아. 네, 중시야. 밥들? 똥이야. 밥들? 똥이야. 우리가 북군하고요? 똥이야. 아빠, 우리가 왜 북군입니까? 말씀해, 우재야! 똥이야. 우리가 북군하고요? 똥이야. 우리가 북군하고요? 똥이야. 똥이야. 그러니까 개운군 지나가지 않을 수 없잖아. 똥뚱 아니야, 이 개새끼들아! 똥이야. 고맙습니다. 저는 돌봐야 될 가족도 또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국민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열자식 안국인 그 어머니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너무 여기 갔으니까 나 너무 무척 이 갔으니까 자중한다고 오늘 요거 너무들이 와들와들 사실 한번 들듯이 통제품 내가 쓰지 피를 흘리도 너무 떡 사먹지 내가 당당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같으면 시기냐 나는 최소한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왜 그렇죠? 쉽게 말하면 고맙습니다. 저는 돌봐야 될 가족도 또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국민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열자식 안국인 그 어머니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너무 여기 갔으니까 나 너무 무척 이 갔으니까 자중한다고 오늘 요거 너무들이 와들와들 사실 한번 들듯이 통제품 내가 쓰지 피를 흘리도 너무 떡 사먹지 내가 당당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같으면 시기냐 나는 최소한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왜 그렇죠? 쉽게 말하면 김정일을 개새끼냐 생각하면 방송용 만약에 만약에 그런 대답을 못하고 피한다면 그 종북 세력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분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7%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유대열 중세야 박명은 선거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좀 폭동이야. 근데 좀 풍선 좀 폭동이야 좀 폭동이야 폭동이야 박명은 폭동이야. 개운군 지나가지 않을 수 없잖아. 네, 중시야 밥들? 폭동이야 밥들? 폭동이야 우리가 폭동하고요? 폭동이야 아빠 우리가 왜 폭동입니까?
뚱뚱이야. 고맙습니다. 저는 돌봐야 될 가족도 또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국민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열 자식 안궁비는 그 어머니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노무현이 갔더니까 나 너무 우차이 갔더니까 자중한다고 오늘 유독 너무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 떨지 뜨듯이 유통제품 내가 쓰지 피를 흘리도 엄청 사먹지 내가 당당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같으면 시기야 나는 최소한 김정일 김정은 최선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정일은 개새끼냐 수학을 방송용 만약에 예. 아니, 이건 만약에 그런 대답을 못하고 피한다면 그 종북 세력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7% 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